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킹던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라이즌탈 해주시고요. 손등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눕혀서 쿨트윌 해주시는데 중지손가락 위로 올리는 것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약지손가락 위에 바디송 올려주세요. 손등이 위로 가도록 다시 만들어주신 다음에 쿨트윌 하듯이 중지손가락 위로 바디송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체리피커를 하듯이 중지손가락으로 약간 회전 준 다음에 검지 중지로 잡고 헬벤트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이프 핸들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하고요. 호라이즌탈 해주신 다음에 손등이 위로 가도록 눕혀서 풀트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지손가락 위로 돌리는 것까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약지손가락을 눌러서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캐치하시고 약지손가락 위에 발리송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약지와 소지로 캐치하신 상태에서 손등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손목을 꺾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자면 호라이즌탈하고 풀트윌 하신 다음에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약지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손등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풀트윌을 하듯이 새끼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리시고 중지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캐치하신 다음에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눕혀서 해주는 거예요.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체리피커 하듯이 중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약간 줍니다. 중지와 검지로 캐치하신 다음에 헬벤트 하듯이 손가락 넣고 인덱스 롤업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세워서 보여드리자면 풀트윌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약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약지손가락으로 발리송 내려주시고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총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중지손가락 빼주시고 약지손가락 위로 호라이즌탈 한번 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내리고 중지손가락을 다시 대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빠지고 중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거죠. 체리피커 하듯이 중지로 회전 헬벤트로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눕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지로 올라갈 때쯤에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약지 위로 발리송 올린 다음에 다시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중지 위로 마치 풀트윌 하듯이 발리송 올려주신 다음에 회전 헬벤트. 여태까지 주로 엄지, 검지, 중지만 쓰다가 이 부분이 제일 안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만 중점으로 연습을 했다가 브레이킹 던이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이 부분을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있거든요. 중지로 올렸을 때 손바닥이 위로, 중지 손가락 위로 다시 올려줄 때쯤에 손바닥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타이밍까지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